충남 천안에 있는 대형 백화점 제과 매장입니다. 한 제과 업체가 운영하는 매장 앞에 오븐에서 직접 구운 빵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최대 규모인 이 백화점에 전북에 본사를 둔 제과 업체가 지난해부터 입점해 있습니다. 이 제과 업체는 이곳은 물론 서울 강남의 대형 백화점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초기에는 빵을 사기 위해 고객들이 3시간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성당이라는 브랜드가 메이저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 빵집에 전국 3대 빵집 중에 하나인 서울에만 가 있을 줄 아는 이런 브랜드가 천안에 와서 고객들도 저희 푸드스트리트, 신세계 충청정 푸드스트리트에 고마워하고요. 전주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본사를 찾았습니다. 물갈비라는 독특한 소재로 시장을 넓혀온 이 음식점은 2004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끓여먹는 방식의 갈비를 개발해 기존의 갈비와는 다른 차별성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갈비라고 하면 구워먹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돼지 갈비하고 콩나물을 이용해가지고 끓여먹는 식의 갈비 전골식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저희만의 그 독창성이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20곳이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소함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나름 인지도와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체인점을 확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처음 진출했을 때 물갈비라고 하는 그런 생소함,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그 갈비라고 하면은 구워 먹는 것을 대중들은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콩나물과 돼지갈비를 끓여 먹는 그런 전골식이기 때문에 처음들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소비자들이 물갈비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그 차이점을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갈비라는 소재가 소비자들에게 낯설었지만 거기에 해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한 물갈비 포장 판매였습니다. 구워먹는 갈비와는 다르게 별다른 조리기구 없이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물갈비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갖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조리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고기, 그다음에 콩나물, 거기에 저희 물만 이렇게 넣어서 집에서 간편히 간단하게 끓여 먹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고객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천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맛집 여행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며 전북 음식에 관심을 갖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SNS를 타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는 뭐 옛날 한옥 그런 체험하는 게 보존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전주 하면은 이제 먹거리가 많아서 먹을 거 기대하고 그러고 전주까지 왔어요. 서울 인사동 이곳에는 전주의 전통 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전주 비빔밥의 명성을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주 갔는데 비빔밥이 맛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또 전주 비빔밥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길래 찾아와 보게 됐습니다. 맛은 전주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맛이 되게 다르긴 한데 둘 다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주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대표하기에 맛과 음식 구성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전주 비빔밥은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你们怎么知道这个饭馆？看书啊，旅行书，在台湾的。嗯。哦，来这儿吃比比巴，这个味道怎么样？不一样。嗯，味道不一样。嗯，好吃吗？好吃，好吃。嗯，因为很单纯的味道。嗯。没有很杂七杂八的。嗯。不会有些地方吃饭太多，不然就菜太多，还是说有些菜太冷。嗯。然后有些料就软趴趴的。 현재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음식 관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총 3,360개. 이 가운데 음식 관련 업체는 70.4%인 2,367개입니다.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 160개 가운데 음식 관련 업체는 84.3%인 135개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파악하기로는요, 전라북도에 한 160개 정도의 가맹본부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식업은요, 약 한 85%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맛과 멋의 고장, 그러니까 솜씨와 맵씨가 상당히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거죠.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이곳의 식당가는 지난 2014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분식집과 패스트푸드 위주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음식들로 새롭게 한 식당을 구성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국에서 모인 5곳의 음식점 가운데 전북의 음식점이 3곳이나 입점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남선 터미널이 인접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의 음식점이 한 곳씩 입점해 있을 뿐 광주와 전남의 음식점은 한 곳도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라는 어떤 그 지명을 가지고 외식과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 전국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가 아주 그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그 외식업의 어떤 창업이랄까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진출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북의 식당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우수한 음식 맛이 기본이겠지만 전주 음식이 갖고 있는 스토리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많은 콩나물 국밥집이 있지만 네. 이제 삼백집 같은 경우에는 뭐 콩나물 국밥 하면 항상 떠오르는 맛집이고 네. 또 삼백집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히스토리가 워낙 많잖아요. 뭐 욕쟁이 할머니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식객에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매장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특색이 없던 터미널 식당에 전주의 맛집들이 들어서자 점심시간은 물론 주말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오픈 초창기에는 단순히 이제 그냥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아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센트럴 시티를 대표하는 맛집 하면 이제 전주에서 올라온 베테랑 한국집, 삼백집이 항상 언급될 정도로 좀 대표 맛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을 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국으로 지점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로 이어집니다.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전국 규모의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전북의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가 도내로부터 식자재도 구입도 하고요.
또 가맹점을 확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전라북도로 들어오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의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수 증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지점에서 초기 가맹비와 영업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본사가 전북에 납부하는 세금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전국에 165개 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전국의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한 해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지점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본사의 생산 및 관리 인력은 증가하게 되고 신규 인력의 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관 산업의 성장입니다. 본사는 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농산물과 자원을 활용해 원료와 핵심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본사 프랜차이즈와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관련 업체와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례로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식 재료는 물론 용역 작업까지 전북 업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저희 협력업체인 전주 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주 인테리어 업체의 어떤 인력 그리고 자재들이 타 지역에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소재의 어떤 주방 업체 에서는 저희 현대옥 가맹점에게 어떤 그릇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국에 진출하는 전북의 요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1차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맛의 표준화와 현지 상황에 맞는 메뉴의 개발입니다. 지난해 백화점에 진출한 이 제과업체는 원료를 본사에서 가져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한 빵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과는 다르게 제빵을 위한 설비가 복잡하고 많은 공간이 필요했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든 게 이 장비가 중장비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저쪽 가운데에 광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뜯어가지고 장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도 했고요. 다행히 거기에서 지금 쓰시는 중장비가 저희 그 화물 엘리베이터에 맞는다라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좀 더 이제 큰 장비가 들어왔으면 저희는 어차피 이성당이라는 브랜드를 꼭 모셔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성당과 같이 하고 싶던 입장이다 보니까 광천장을 뜯어서라도 이성당을 그 기계를 넣어라. 어떻게 해서든 이성당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꼭 있었습니다. 전주 중화산동의 한 콩나물 국밥 집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이 음식점은 즉석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손질해서 넣어주는 특유의 방식과 맛으로 전주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만의 스타일로 성장해왔지만 전국적인 체인 사업으로 키워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맛을 지향하는 체인 사업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께서는 뭐 이 전통 재래식 토렴하는 국밥을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이들은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호텔 출신의 조리 전문가를 영입해서 현대옥의 비법과 맛을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체인점이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었던 비법은 육수에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시행착오 끝에 콩나물 국밥 맛의 핵심인 육수를 농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주 본사에서 정확한 조리법으로 생산된 육수는 전국의 체인점으로 운반돼
동일한 국밥 맛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충남 천안의 한 체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주방에서 전주 본사에서 보았던 농축된 육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온 육수와 콩나물 등 핵심 재료를 사용해 어려움 없이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네. 본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나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런 걸 잘 규칙만 따라주고 예, 그런 거에서만 잘 해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전북의 식재료와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 국밥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전국의 지점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국밥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 이 단일 메뉴로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일 메뉴라는 이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는 지속적인 신메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어떠한 메뉴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뭐 전주 끓이는식 콩나물국밥이나 뭐 얼큰 돼지국밥 등이 그때 당시에 이제 메뉴로 저희가 개발하는 메뉴입니다.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에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을 새로운 메뉴로 채택해 고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출 신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릇도 그렇고 색감에서 많이 손님들이 첫 딱 대하셨을 때 우와라는 소리를 감탄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드셔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맛있다. 어쨌든 첫 이미지가 모든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드셔보시면 맛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고 또 저희들은 국밥 못지않게 비빔밥도 많이 나가요. 맛의 고장인 전북을 바탕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들. 전문가들은 지역이 갖는 음식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건이 유명해야 됩니다. 즉 성공을 했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했으면은 철저한 교육을 수시로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노하우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부에서 식자재를 가맹점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부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는 한 지역의 맛집과는 규모와 운영면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 재무, 홍보 등의 관리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자꾸 성장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요하게 되는 것이 요식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라든지 또는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재무 관리 같은 데 많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전 체인점에 대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맛의 고장으로만 알려져 있던 전북에서 맛의 산업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맛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요식업체들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이 음식뿐 아니라 식당 인테리어와 그릇 등 주방용기와 지역의 농산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식업체를 중심으로 농수산업과 식자재업 등 관련 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협력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자치단체 또한 전북의 음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